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큰 획을 긋게 될 운명의 한 주가 밝았습니다. 이번 주 9일 또는 10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.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다급함이 느껴지는 허술한 카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세월호 당일에 차량 돌진 사고가 있어서 5분 거리의 중대본에 늦게 도착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부터 시작해서 40년 지기로 믿고 의지해왔다며 내내 감싸던 최순실에 대한 평가마저 순진한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이용한 나쁜 사람이라고 돌변했습니다. 뭐 어떻게든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속셈인 듯한데요. 그 모든 것이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면 세상 그런 바보가 또 없을 것이고요. 설령 그렇다 한들 이미 불법이 차고 넘치는 그 행위들이 죄가 아니게 되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. 그러니 40년 지기 절친 손을 굳이 끊어낼 필요 없으실 거란 얘기입니다. 뭐 어차피 같이 가실 거니까요.